맨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. 사람들도 맨날 새로운 사람들 오고, 보드도 타고 같이 지내면서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맨날. 맞아, 사람들도 이제 그러니까 보드 위주라기보다는 뭔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는 그런 위주였으면 좋겠고요. 뭐 2호점도 3호점도 낼 수 있으면 좋겠죠. PC방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. PC방 보다 밖에 PC방 좀 없어져야 될까? 그것만큼은 똑같은 것 같아요. 다른 거 없고 그냥 스트릿 문화 자체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냥 대한민국 스트릿 문화 하면은 추적하고 먼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만 됐으면 그게 가장 큰 바람인데 그 이상 기대가 없어요. 저도 어렸을부터 보드를 타면서 좀 되게 여건이 국내 여건이 진짜 안 좋으니까 근데 때마침 일을 또 이쪽으로 했는데 이거를 접목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. 그래서 나도 제대로 한번 외국처럼 국내 인도어파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나라에 첫째로 이런 게 생긴다는 것 자체가 엄청 좀 상징적인 의미로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,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탈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 큰 네, 저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나가서 진짜 해외 애들 진출시키고 시리즈 파크가 잘 돼서 외국에도 나갈 수 있는 진짜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파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